안녕하세요, 제이제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10시 19분이네요 네, 일하기 싫은 날이죠. 날씨는 오늘 엄청 춥고 영하 10도입니다 네, 오늘 찍을 컨텐츠는 제가 몇 년 동안 또 미뤄왔던 일인데요. 이제 저희가 회사 매출 중에 이제 동전으로 받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 4-5년 동안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모아놓은 거를 제가 이제 동전 카운터로 해서 이제 롤을 입힌 다음에 은행에 갖다 주는 일을 오늘 할 거예요. 일반 은행에서는 이제 동전만 받진 않아요. 이게 정리된 거를 줘야지만 입금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5년 동안 모았던 동전이라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준비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모은 동전들이에요. 5년 동안. 우와, 씨. 이게 지금 1불짜리, 2불짜리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당 1,000원, 2,000원 정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아마존에서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1불짜리를 담는 동전 페이퍼고요. 25개가 들어가요, 한 롤에. 이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손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머신 카운터를 이제 빌려와서 일일이 세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여기 보시면 동전 세는 기계입니다. 보이시죠? 오, 많이 해놨네. 이래서 이제 다시 저희 사무실로 가보시죠. 고, 렛츠고. 여기 보시면 2불, 1불. 저는 거진 이제 1불, 2불만 모아놨기 때문에 두 개만 워킹할 것 같아요.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들어가서 어? 잠깐만, 두 개씩 돼 있다. 되게 좋네요. 두 개씩 갈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일단 동전을 틀어서 놓을게요. 안 나와. 일단 요것만 먼저. 지금 50불이 넘으니까 스탑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산상 이게 25개라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처음 해가지고 못 믿겠는데 두 개가 더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시 한번 세볼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50불. 그러면 또 하나에 5만 원. 쉽지 않겠는데 얼마나 올지 모르겠다. 하겠습니다. 보죠. 지금 거의 한 1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절반도 못했고요.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교훈은 할 일을 미루지 말자. 고장난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네 여러분, 지금 기계가 사망했습니다. 움직이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동전의 위치가 좀 안 맞춰져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은행도 전화해봤는데 이제 은행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동전을 세서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손으로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에는 제가 오늘 안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서 카메라맨님께서 도와줄 겁니다. 네, 바로 같이 하는 거 보시죠. 다 끝났습니다. 일단 이 롤 하나에
25개씩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토탈 2,360개. 한국 돈으로 치면 한 2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제 이불짜리는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3,450개 코인이고요.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6,910불이에요. 아까 전이 2,360불, 9,270불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00만원 좀 넘은 거죠. 아, 사실은 저희가 돼지에 있는데 보여드리긴 할게요. 여기 보시면 돼지가 있는데 이거는 1불, 2불이 아니라 이제 요런 조그만 코인들인데요. 오늘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예, 지금 한 10시 한 15분부터 5시 지금 4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5시간, 6시간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은행이 다 닫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날 디파짓을 하고 이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